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명지동 선악동강 주변이 오염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사장에서 나온 매립 폐기물 보관이 허술하게 이루어지면서 비만 오면 그 주변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는 건데요. 관할구청은 한 달 넘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첫 소식 류재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 170mm가 넘는 많은 비를 뿌렸던 지난 20일. 시커먼 흙과 함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폐기물 보관소 주변으로 여기저기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고인물은 부지를 뒤덮어 강처럼 흐릅니다. 한국전력이 전선 지하와 공사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곳인데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한 겁니다. 이곳 일대는 원래 생활 폐기물 매립장이 있던 곳입니다. 바로 옆 공사장에서 매립된 폐기물들이 나오면서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현행법상 폐기물을 보관할 땐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하고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상태인데도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그 폐기물 그 불법 방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차단막을 설치하고 여기다 폐기물을 보관해야 됩니다. 보관소 주변 흙은 폐기물 침출수 때문에 마치 뻘처럼 변해버린 상황. 특히 선악동강이 불과 100여 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침출수가 흘러들어갈 우려도 높지만 배수로나 차단벽 등 방지시설은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이런 식으로 폐기물이 보관돼 왔지만 관할구청은 한 달이 훨씬 지나서야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이제 수요일 날 나갔었는데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보관해 놓으신 거는 보니까 사실 좀 그 보관 기준에 맞지 않으시더라고요. 기간을 정해서 지금 시정 요청하고 과태료 부과한 상태입니다. 공사 주체인 한국전력의 안일한 폐기물 처리와 구청의 허술한 관리 감독 탓에 낙동강 주변 환경이 폐기물로 오염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